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톡톡 건강 이번 주제는요. 바로 스텐트 삽입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뻥 뚫는 게 바로 스텐트 삽입술인데요.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바로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 바로 오른쪽 손목에 바로 검은 점을 보고 혹시나 이 스텐트 삽입술을 한게 아니냐 해서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이번 계기로 한번 스텐트 삽입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바로 스텐트 삽입술입니다. 오늘 또 대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안녕하세요. 좀 네, 부탁드릴게요. 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 중재실습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나승훈 교수라고 합니다. 저 심혈관센터 지금 센터장 맡고 네. 계시죠? 한 달에 시술 한몇 케이스 하십니까? 글쎄요, 관상동맥 중재시술, 네네. 스텐트 삽입술은 뭐 적게는 50명, 70명에서 많게는 100명 가까이 할 거고요. 와. 말초혈관 시술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네. 자, 요번에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김정은 국방위원장. 이 바로 오른쪽 손목에 이 검은 점 때문에 이 검은 점이 바로 스텐트 삽입술을 한게 아니냐? 바로 심장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이걸 넓히기 위해서 손목을 통해서 스텐트 삽입술을 한게 아니냐? 그 상처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사진을? 어떻습니까? 지금 사진 지금 떠 있는데요. 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진 봐서는 요골동맥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심장시술을 하는데, 네네. 요골동맥이 엄지손가락에 가까운 아, 쪽 네. 방향이어야 되고, 또 네네. 손목 주름에 가까운 쪽, 보통은 네네. 2, 3cm 이내 간격이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점의 위치 봐서는 뭐, 요골동맥하고 네. 또 척동맥, 네. 네. 그두 군데 중간쯤 돼서 아. 위치가 보통 시술하는 위치랑 맞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네. 다음에 그 빨간 점 그렇게 크게 시술한다고 남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거기가 요골동맥을 통해서 시술했다는 증거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제가 지금 빨대를 준비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요골동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골동맥 굉장히 가는 동맥이죠. 자, 요골동맥은 바로 우리 엄지손가락 요쪽 부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김정은 이 상처가 있거나 의혹이 있던 것은 바로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삽입하는 그 위치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텐트 삽입술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스텐트 삽입술 어떤 겁니까? 자, 스텐트 삽입은 네네. 일단 허혈성 심장 질환이죠. 네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총칭하는 건데, 협심증은 관상동맥 혈관이 네. 보통의 경우는 내경이 70% 이상 좁아져서 심장이 원하는 운동을 하기에 필요한 산소나 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네네. 흉통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병이 협심증이고, 네.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관 자체가 완전 폐쇄가 일어나서 네네. 심장 근육이 괴사하고 썩는 아, 거를 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확장 시술을 하고, 확장된 것을 지지를 잘 해주는 금속으로 된 스텐트라는 보형물을 넣어서 네. 관상동맥 혈류를 유지시켜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고, 폐쇄가 된 심근경색증의 경우는 그 막힌 곳을 뚫어주고 마찬가지로 스텐트 삽입을 하는 그런 시술을 일단 중재시술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심장 모양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우리가 요 심장 동맥, 요 부위가 막힐 때, 요 부위가 막힐 때 바로 스텐트 가져왔습니다. 이 스텐트, 눈에 보이시나요, 이게? 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스텐트인데 이게 되게 금속으로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스프링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게 요런 건가요? 뭐, 그래서 환자분한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네네. 과거에 왜 네. 모나미 볼펜에 들어있는 용수철 아, 있죠? 볼펜 용수철 같은 거를 쉽게 네네네. 네. 이해를 시키기도 모나미 하는데, 가져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랑은 그물망이라고 부르는데 그물망의 네네. 그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과거에 쓰던 금속으로 된 스탠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네네. 디자인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아. 금 용수철은 말 그대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용수철이지만 이거는 그 용수철 사이에 연결 부위들이 다 돼 있어서 전체적인 혈관벽을 다 동일한 압력을 지탱해 주어서 네. 혈관벽이 다시 쭈그러들지 않게. 아, 그러니까요. 해주는... 이게 탄력성이 있어서 쪼그랐던 혈관 속이 싹 삽입을 하며 다시 혈관이 펴지는 효과를 좀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스탠트 삽입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 때만 하더라도 제가 구의학번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대 들어와서 흔히 하던 시술이 바로 스탠트 삽입술은 바로 대퇴동맥, 우리 사타구니 쪽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의 크기가 좀 또 빨대를 가져왔는데요. 요거보다는 좀 작고 요거보다는 좀 더 큰 한 중간 정도 되는 이 대퇴동맥을 통해서 우리 스탠트라는 요걸 집어넣어 가지고 확장을 이제 심장까지 가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 김정은 요 국방위원장 이슈가 되면서 아 손목에도 이렇게 좀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까 요골 동맥 요거는 동맥이 굉장히 가늡니다. 이게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스탠트가 이렇게 펼쳐진 거를 모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지금 모습이고 아, 네네. 스탠트라는 거는 얇은 도관을 통해서 이런 요골 동맥의 얇은 유도초라고 하는 시술을 위한 도관을 꽂고요. 그 꽂는 관을 통해서 얇은 유도초선 0.014인치밖에 안 되는 얇은 유도초선을 심장 혈관까지 집어넣고 아. 거기에 따라서 풍선으로 넓혀주고 네네. 그다음에 스탠트를 넣는 거기 때문에 스탠트는 이게 다 접혀져 있어요. 꽉 접혀져 있고 이 안에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풍선에 말려져 있어서 네네. 아주 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 도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도달하고 와. 그 스탠트 안에 들어있는 풍선을 넓히면 네네. 스탠트가 혈관벽에 붙고 풍선을 오므리면 스탠트만 남고 풍선이랑 네. 유도철선은 빼는 거죠. 그래서 아. 체내에는 스탠트 하나만 남아두는 그런 것이 시술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 이게 순서가 있군요. 처음에 들어갈 때 바로 이 요골 동맥이라면 요골 동맥에 가는 철사를 넣어서 그게 유도초 예. 도관 시술용 도관을 넣고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철선 넣고 예. 또 풍선 그다음에 스탠트. 아 순서가 그렇군요. 예. 근데 자 요 일반인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선 삽입술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풍선 삽입술은 스탠드 삽입술하고 또 다른 시술인가요? 어떻습니까?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네네. 스탠트가 도입되기 전에는 네네. 좁아진 혈관을 풍선으로만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풍선 확장술을 하고 네. 지내다 보니까 그게 재발률이 높아서 재발률이 6개월에서 1년 사이 30%에서 40% 어떤 때는 거의 절반 가까이 재발하기 때문에 네네. 그걸 재발을 줄이고자 개발된 게 금속으로 재발되는 것을 버텨보자 해서 나온 게 금속 스탠트예요. 그래서 금속 네네. 스탠트가 이제 한동안 많이 쓰여졌지만 금속 스탠트 자체도 네. 재발이 또 생기는 것을 발견하고 금속 스탠트라 할지라도 네네. 재발률이 거의 10%에서 20% 반년에서 1년 사이에 이렇게 네네. 재발을 하니까 네네. 이제 계속 시술 기구들이 발달을 해온 거죠. 아, 그 발달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요즘 쓰는 스탠트들은 네네. 전부 약물 용출 스탠트 이렇게 얘기해서 네. 이 스탠트 결국은 혈관 관상동맥이 재발한다는 뜻은 뭐냐면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층 중에서 평활근 세포층에 있고 그 평활근 세포가 혈관의 움직임에 따라 이 이물질이 있고 이물질을 구멍을 틈타서 계속 증식을 과다하게 네. 하기 때문에 네. 세포 분열을 계속 과다하게 하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아.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네. 약물을 스탠트에 발라서 이게 도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도파하는 거는 코팅처럼요. 그냥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네. 특수한 중합체, 폴리머라고 하는 중합체에 약재가 담겨져서, 네네. 뭐 짧게는 한 달 또는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발라진 약물은 결국 항암제예요. 항암제. 아. 항암제라는 게 세포 증식을 억제해서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는 건데, 네네. 마찬가지로 혈관벽에 있는 세포도 억제하기 위해서 항암 약물 치료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스텐트에 삽입된 약물이라면 항암제 쓰는 약물하고 용량의 차이만 있지 동일한 것이고 네. 그러한 스텐트에 발라진 약물을 통해서 재협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됐어요. 어느 정도 줄였나요? 지금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단순 스텐트 한 개만 넣으면 네. 적게는 정말 2-3%. 아, 정말요? 그렇게 많이 좀 네, 많이 좋아졌고 네. 많게는 5% 또 아주 좋지 않은 경우는 5에서 10% 사이 정도 된다는 보고도 있는데 네네. 보통의 경우는 5% 이내인 경우가 되게 요즘 스텐트의 성능이고 네. 그만은 100명 넣으면은 95명 이상은 그런대로 편안하게 잘 지내신다. 그리고 재협착이 있다 해도 재협착이 있다고 다시 재시술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증세가 동반되고 심장에 스트레스가 가지는 심한 재협착은 그 중에서도 더 줄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재시술의 빈도가 줄었다. 네. 재발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작은 이 거물망에 또 이렇게 약물을 도포를 해가지고 서서히 한 3개월 정도 계속 서서히 약물이 나오도록 해서 스텐트 디자인보다 다 달라요. 아, 네, 한 달에 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길게 네네. 가는 경우도 있고 야, 그걸 통해서 재발률을 획기적으로 줄였는데 이 스텐트를 삽입했다고 이제 안심하기에는 또 이러지 않습니까?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스텐트 삽입한 사람들이 또 유념하고 앞으로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예방해야 될 것 또는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을 만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좁아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예방할 방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스텐트 삽입술을 받으신 후에는 네네. 이물질이기 때문에 피랑 닿으면 혈전이라고 하는 피딱지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혈전을 방지하는 항혈소판제 약물을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두 가지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스피린 네. 또는 클로피도그레 이런 약제들을 출혈 위험성이 있지만 혈전을 예방해야 되는 반드시 써야 될 약물이라 네네. 그것을 한동안은 쓰셔야 되고 네. 또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혈관의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세포가 증식하고 다시 재협착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고지혈증 약물, 이상지혈증을 억제하는 그런 동맥경화 예방약, 스타틴이라고 네. 하죠. 그런 네네. 약제를 비교적 고강도로 처방을 받아서 쭉 유지하셔야 되고 네네. 또 스텐트를 넣고 나서도 남아있는 잔존 협착이 있거나 또는 스텐트 옆에 가지가 좁아졌거나 네네. 또는 스텐트를 삽입하기 어려운 작은 혈관들의 병이 추가로 있거나 그래서 협심증의 증상이나 심장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만한 병변이 공존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네네. 협심증 약물 치료 한마디로 혈관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항협심증제 이런 약물 치료도 일부 같이 유지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네. 이런 약물들은 어쨌든 일부 약제들은 평생 약물 치료 관리, 정기적인 추적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네네. 이야기를 드리고 네네. 그와 동시에 약물 치료 말고도 비약물 치료에 해당하는 운동요법,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운동, 네. 식사, 그런 네. 생활 방식의 관리를 위험인자 조절, 네, 관리를 잘 하셔야 재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검류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위 잘 알려져 있는 동맥경화 위험인자들 있죠. 당연히 네. 환자분들께서 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음주 흡연. 흡연은 당연히 금연하셔야 되고 네네. 당뇨 조절,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혈압이 있는 분들은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약물 치료, 그 다음에 고지혈증 있는 분들, 그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수치를 아주 가능한 낮게 유지시키는 약물 치료를 하고 유전적이거나 또는 고치지 못한 성별이라든지 유전, 네네. 네네. 가족력 이런 것들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가역적으로 애써서 노력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인자들은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 길이라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두 가지. 그 커피는 어떻습니까?
커피는 큰 문제 없고요. 아, 커피는 생각나네. 뭐든지 과하면 네. 안 좋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기호 10호로 먹는 커피는 적당한 카페인은 뭐 혈관에 수축하는 경향이 있을 소지는 있지만 과다 복용하지 않으면 괜찮고 네네. 그냥 일상적인 커피의 음영은 큰 문제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한두 잔 정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보조식품은 어떻습니까? 건강보조식품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나 그런 걸로 밝혀진 것이 아니니까 네네네. 그냥 제가 환자분들 이야기하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보조식품이다 생각하고 결국은 본인이 먹고 본인이 네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네.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약물들은 여러분들 담당 주치의들이 알아서 다 처방하고 관리해 드릴 것이므로 네. 그거 외 보조적인 것은 사실상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네네. 마음의 위로가 되는 부분으로 먹어서 더 좋을 거야 이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거는 담당 주치의들하고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스텐트 삽입술 이제 하더라도 아까 저 2% 정도의 어떤 또 재발률도 있고 그래서 저 완벽한 스텐트는 없을까? 그다음에 최근에 또 뭐 트렌드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 뭐 치료 이런 것들이 또 뭐 관심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최신 좀 요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약물 스텐트 말고는 네. 별다른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예정이고요. 잠시 스텐트 자체가 녹는 스텐트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네네. 그것도 대규모 임상 연구들에서 현재 사용하는 약물 용출 스텐트보다 특별히 더 장점이 없고 또 오히려 재발의 빈도는 더 높고 그래서 시장에서 네. 철수된 상태고 아이고. 그 외에 다른 지금 대체하거나 또는 전망이 좋은 새로운 스텐트 대용물들은 네.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 네. 아직 계획도 없습니다. 줄기세포는 어떻습니까? 줄기세포 부분도 사실은 심근경색 후에 심장기능이 떨어지거나 괴사되고 죽은 조직에 네네. 줄기세포를 주입해서 심장기능이 회복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검사나 치료 방식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나 많은 시도들을 해왔지만 심장기능이 상승하더라도 네. 약물 치료하고 재활 치료하고 운동요법하고 하면서 생기는 이득보다 아주 유의하게 고비용 많은 노력을 들어서 해도 아주 네.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서 일선 심장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실용화될 수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치료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줄기세포가 심장에 관한 한은 아직까지는 통상 치료를 넘어서는 큰 역할을 받는다고 믿기는 어렵다 하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스텐트 삽입술에 대해서 우리 나순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또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또 댓글을 달아 주시면 그 궁금한 거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